첫 숨과 함께 터져나오는 힘찬 울음소리. 우리는 그 숨을 지키기 위해 질병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죠. 신약의 발전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의 역사 속에 살고 있었는데 슬그머니 많은 것들은 사라졌고 또 은근히 많은 질병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우리가 만약에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한 300년, 400년 돌아갔다. 돌아갔더니 약이 없는 거예요. 우리 아무리 깨끗해도, 아무리 영양상태 좋아도 누군가는 그 균에 전염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약의 발명은 수명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훨씬 개선해 준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약들입니다. 천연두 같은 경우는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졌죠. 백신, 의약품 이런 것들은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40년 전부터 바이오 산업에 힘써온 LG화학. 이곳에는 인류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신약 연구원들이 있습니다.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? 예, 오래 걸리죠. 아마 평균적으로 한 15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운이 나쁘다면은 정말 20년씩 걸리고 이러는 거죠. 화합물 합성부터 동물 실험까지 여러 정말 실험이 진행이 되어야 해서 좀 몇십억 단위로 되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야만 할까요? 연구원들은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이 마치 등산과 같다고 말합니다. 저희 팀에서 하는 일은 등산로의 입구를 찾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똑같은 산이라고 해도 등산로를 개척한다고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수백만 개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최종적으로 약이 나오는 거는 정말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아,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짠하네요. 그 팀에서 히트를 찾아주시면 저희는 그 히트를 받아서 약이 될 만한 물질을 그 히트로부터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. 저희가 하는 일이 신약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상에 도달하는 게 약이라고 생각했을 때 등산객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뭐 필요한 물질들을 뭐 붙여준다랄지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앞서 팀장님께서 수십만 개, 수만 개에서 걸러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적게 한 수백 개 화합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 개의 화합물을 골라서 이제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. 등산로를 정상까지 가는 그 과정들, 이 길로 자꾸 가다 보니 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 같다. 우리는 이쪽으로는 가면 안 될 것 같다.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점점 정상 쪽으로 잡아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수백만에 시작했다가 정말 수천으로 줄어들고 그게 수백으로 줄어들고 또다시 그 수백에서 한 10개 정도로 줄어들고 실제로 그 10개의 그 신약 후보 물질 중에서 실제 약이 되는 건 하나인 거죠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길을 잃고 때론 포기를 고민하기도 합니다. 실험할 때 거의 실패하는 경우 되게 많고요. 열심히 했는데 2, 3년 동안 노력한 게 사실 하루아침에 접히니까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라는 게 장기적인 과정이잖아요.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신약 개발이라는 걸 성공해보지 못하지는 않을까. 신약 개발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끈기입니다. 이 실패를 내가 견뎌내느냐, 견뎌내지 못하느냐죠. 10년, 20년,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.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? 신약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우리가 뭐 뭘 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정상적인 생활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파가지고 맨날 집에만 있다면은 되게 불행할 텐데 그 약을 먹고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 수 있다. 그러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가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이 약을 개발하는 데 20년이 걸렸어요. 만 명이 20년을
걸려서 만들었습니다.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. 근데 그 약 때문에 수천만 명이 2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.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,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. 오르막길 뿐인 신약 연구 과정 속에서도 LG화학은 지치지 않았습니다. 무수한 실패들 속에서 더 의미 있게 실패하는 방법을 배우고 결국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죠. 제가 입사를 하고 첫 번째 했던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에 많이 남고 됐다, 안 됐다, 합격 통지서 마냥 날라오게 되는데요. 당신의 팀장님하고 이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임상시험이 허가됐습니다 라고 딱 메일이 날라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야 하고 소리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와 됐다, 오 드디어 나도 내 이 커리어에서 임상시험 들어간 게 한계가 생겼구나. 정말 기억에 많이 남긴 합니다. 사실 첫 소식입니다. 아주 반가운 뉴스입니다. 세계 항생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. LG 생명과학이 마침내 미국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았습니다. 국내 처음으로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은 이제 항생제가 있고요. 당뇨 치료제가 2012년에 허가를 받았고요. 또 통풍 치료제 현재 임상 3상 진행하고 있고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가 한 1,3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자체로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알고 있습니다. 또 최근에 또 아베오사 인수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가 또 항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서 추후 세계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교두보도 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소에서 좀만 더 힘을 내면은 정말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질병이 존재합니다. 신약이 진화하듯 바이러스 또한 진화하죠. 하지만 10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10년 뒤에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더 건강하고 행복할 겁니다. 아직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많고 또 약이 없는 좀 그런 질병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개발한 약이 그 환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좀 더 높여주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만 할 수 있어도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만드는 약이 실제로 신약으로 나올 그런 날은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. 뭐 얼마 안 되지 않을까요? 한 10년? 10년 너무 긴가요? 비는 언젠간 옵니다.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기후제를 지낼 수 있는 그 간절함과 열정, 끊임없이 도전하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